자, 5600 외관인데요. 일단 뭐 어우, 뭐 이거부터 장난, 가방부터 장난이 아니네요, 크기가. 이거가 그 100만 원이 좀 안 되는 돈, 뭐 물론 큰 돈이 입니다만 이거보다 더 비싼 것도, 이거보다 좀 덜 구색을 가진 것도 많거든요. 이거는 샀을 때 기분 좋네. 이거는 정말 산 보람이 있겠다. 이 쇼마운트 봐, 크기 봐. 이건 산 거 보람이 있네. 자, 여기 이렇게 열어보면은 야, 이거 보세요. 나무 박스에, 전용 박스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렇게 쇼마운트를 연결했을 때 모양도 굉장히 든든하고 멋있고 큽니다. 그래서 어떤 피지컬적인 보람이 좀 있는 그런 마이크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한테, 예를 들어서 엄카라고 하죠, 일명. 어머니한테 이제 마이크 필요해요, 어머니 마이크 사주세요 했을 때, 오냐 사오노라 했을 때 이제 가방 들고 뭐, 이거니? 어머, 이건 무슨 어머나, 100만 원짜리 사왔구나 이러면서 이제 칭찬받을 수 있는, 정말 근본 없는 드립을 또 은정씨가 보여줬네요. 네, 이쪽에 이제 폴라 패턴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옴니 디렉셔널, 이쪽에 카디오이드, 이쪽에 피규어 A까지, 그 다음에 아웃과 마이크는 전용 잭으로 이제 여기 전용 잭, 여기 아웃은 일반 캐논 잭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워부가 있고요. 상당히 정말 돈 낸 보람이 있는 구성이네요. 네, 진짜 스티커 뭐 들어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워런티 카든가 하여튼 뭐가 있네요. 뭐가 이 있고. 전용 잭도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그 고정해줄 수 있는 이렇게 정말 튼튼하게 생겼죠. 네, 고장 절대 안 날 것 같아요. 뭐 여기 다네요. 네, 이렇게 마이크를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방구선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저희는 연휴에 고향을 가지 않는 레코딩 타임스입니다. 네. 올해는 이제 그런 얘기가 막 현수막으로 이제 농담처럼 다니는 그 글귀를 본 게 있는데, 불효자는 옵니다. 본 적 있어요? 맞아, 맞아. 불효자는 옵니다 말고, 그러니까 불효자는 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 시국에는 웬만하면 오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특히 시골에는 뭐 어르신들이나 면역에 취약한 계층이 많기 때문에, 이게 또 서울이나 경기권에 지금 한참 난리인 곳에서 지역으로 가서 괜히 청정 지역에다가 난리 내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라.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집에 안 가는 걸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요즘 가족 행사도 다 취소하고, 그냥 특히 이제 서울 경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더욱이나 이렇게 몸을 사리는 분위기인데, 여러분들도 이번에 괜히 무리해서 가족 행사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연휴를 길게 길게 여유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고민이네요 참.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지금 2년째 못 찾아뵙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코로나 시국 전에는 바빠서 그랬던 거죠. 사실 그래서 이번에 꼭 가려고 했었는데 서울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라서. 맞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이게 얘기가 안 나왔으면 말인데, 뭐 약간 국가적으로도 웬만하면은 가지 말라고 이번 하니까. 연휴 때는 사실 나라에서도 이제 국민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은 저기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 그러니까 전화 통화만 하자. 시골에는 특히 가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고, 좀 심심하더라도 최대한 연휴는 집에서 만나더라도 가까이 있는 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 네네네. 네, 그냥 가까이 있는 분들 아주 소규모로 작게 작게 만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저희는 연휴를 이제 딱 한 열흘 정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레코딩 타임즈를 찍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추석 전이면 여러분들 잘 쉬시고요. 추석이 끝난 이후면은 또 이제 연휴 끝났으니 열심히 여러분들 가을 가을 또 수확의 계절인데, 올해는 수확할 게 별로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도 1년 동안 무언가를 씨를 뿌리는 일조차도 잘 못해가지고 수확할 게 별로 없기는 한 그런 계절이지만, 그래도 기분 내면서 또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는 마이크 리뷰를 해볼 건데요. 연종 씨가 지금 들고 있는 엄청나게 큰 마이크 Z5600A2. 네. 이름이 복잡하더라고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읊혔어요. 그러게. 정말 정확하게 읊혔네. 네. 이게 이제 SE일렉트로닉스에서 나온 건데, 저희가 SE일렉트로닉스 최근에 좀 했었잖아요. 네. 우리가 쎄 일렉트로닉이라고, 엄청 쎄다고. 그때 이제 그 다이나믹 마이크들을 보면서 우리가 네네. 좀 대안이 될 만한 모델이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그렇죠. 그 굴렸을 때 굴러 떨어지지 않는 그렇죠. 그 요 만듦새를 만들어서 또 좋았다. 뭐 그렇습니다. 했었었죠. 그래서 지금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은, 자, SE일렉트로닉스의 특징적인 이 로고는 S가 작고 E가 크죠. 쎄 일렉트로닉스. 쎄.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마이크 딱 클릭해서 보면 라지 다이아프램, 스몰 다이아프램, 컨덴서 종류 이렇게 있고요. 리본 있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게 다이나믹에 들어가면은 예전에 했던 나름 꽤 극찬을 했었던 모델이 여기 이제 포진되어 있습니다. V7이었죠. 네, V7이 보컬 마이크가 저희가 그때 거의 뭐 이거는
58보다도 더 여러분들의 이제 서랍장을 노리는 그런 마이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랍장을 열었는데 없다. 그러면 이걸 사라. 이걸 사라. 서랍장을 열었는데 58이 들어있으면은 굳이 하나를 더 구입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진짜 집에 가끔 그런 집이 있을 수 있어요. 서랍 열었는데 58이 없다. 아 그러면은 V7 사시면은 굉장히 만족하실 수 있을 보통 거다. 보통 이제 서랍이 열었는데 없으면 친구 집에 이제 서랍에 두 개 있어요. 맞아요. 보통 없는 네. 사람 없기 때문에 그 58 총량의 법칙이라고 어디에는 다 하나씩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V7 말고 V3 모델 있죠. V3. 네네. V3가 상당히 또 가성비가 아주 좋았고 그래서 맞아요. 저렴하게 가시려면 V3 그리고 조금 퀄리티 있는 그런 보컬 마이크 다이나믹을 원하시면은 V7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거고요. 세가 굉장히 좋은 브랜드였다는 거를 저에게 각인시켜줬죠. 네, 그 V7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죠. 네. 자 그리고 오늘 하는 모델은 바로 여기 라지 다이아프램에 있는 Z5600A2 모델이고요. 네. 예전에 저희가 S2200 모델을 했었어요. 맞아요. 이 22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비교하기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그 이제 214랑 다이렉트를 비교를 하고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가격이 99만원 네, 100만원에 가까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조금 위쪽으로 보면은 414하고도 한번 어깨를 나란히 볼 수 있는 영역대고요. 그리고 과연 비빌 수 있을까? 네, 그렇죠. 웜오디오하고 했을 때 얼마 전에 했던 웜오디오의 그 254 모델 251? 251. 네, 그렇죠. 엘라 251. 네, 그거를 복각한 텔레폰 캔의 명기를 네네네, 복각한 명기 그 웜오디오의 그 모델과 좀 가격대가 비슷하기 네. 때문에 고기랑 좀 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웜오디오도 그 느낌 자체가 이제 AKG의 214나 414 같은 경우에는 시원하고 어떻게 보면 쭉 뻗는 느낌이 강점이라면 웜오디오도 그렇고 S일렉트로닉스도 그렇고 약간 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이도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사운드가 매력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 두 개는 이제 웜오디오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은 역시나 늘 그렇듯이 매번 하는 여러분들에게 레퍼런스처럼 늘 들려드리는 사운드 그렇습니다. 있죠. 듀엣 그리고 214 이렇게 해서 기본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비교 시연곡은 빌보드 차트 1위의 영광에 빛나는 아,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자 저희가 이거 뭐 저번에 인터페이스 리뷰할 때에는 네. 좀 풀 편성으로 오랜만에 뭐 악기도 밴드 편성을 해봤는데 오늘은 역시 깔끔하게 마이크 사운드만 맞아요. 듣기 위해서 어쿠스틱 한 대와 보컬 한 트랙 그것도 좀 하이대역 잘 들어보시라고 뭐 튜는 하지 않았지만 좀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3호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의미라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네. 이게 옥타브 라이 높이 가성 처리를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이에 대한 영역대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자, 214 드라이 소스 들어볼게요. Cause I'm in the stres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the lame of fucking soul Light it up like dynamite 그럼 뭐 늘 듣던 사운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것을 요걸로 받은 거죠. S-Electronics의 Z5600으로 받은 사운드 네. 드라이입니다. 확실히 좋은 마이크다라는 느낌이 나죠. 아니 하이는 더 있는데요? 오히려? 네. 아니 저음도 있고 맞아요. 하이도 더 있고 오. 이거는 보컬 마이크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네. 딱 들어봤을 때 하이가 없어지지 않으면서 중간에 그 따뜻한 맞아요. 보컬의 그 존재감을 확 올려주는 그 느낌 있죠? 그래서 보컬만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4에서부터 출발합니다. Cause I'm in the stress tonight 5600? 오, 초고역이 들리네. 네, 다시 5600.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the little funky soul Light it up like dynamite 그 우리가 네. 기타 앰프에서 보면 프리센스 노브가 있잖아요. 네네네. 초고역대. 네네네. 지금 이 얘가 초고역대까지 받아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네. 쫙한 게 더 들리고 오, 지금 최근에 214보다 더 쨍한 애는 간만이네요. 쨍한데
이 미들 대역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나는 이 중간 대역의 존재감과 따뜻한 감성이다 그러면 251.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하이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214는 좀 가볍게 느껴졌다라고 한다면 요 영역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5600에서부터 출발해볼게요. 이거는 뭐 좀 드라이 말고 리버블 적신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Cause I'm in the stress now. 와, 오 장난 아니야. So watch me bring the fire. 와, 장난 아니야. 아니 잠깐만. 이건 아니 잠깐만.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는데? 214가 약간 멍청하게 들린 게 처음인 것 같아. 와, 이게 진짜 앞으로 툭 볼륨도 지금 보면은 저희가 맨날 파형크기 비슷하게 맞추잖아요. 어이 대박이네요. 아니 214가 멍하게 들린다고? So watch me bring the fire. 그러니까 set the night light. 열린 거 봐 사운드.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y song, light it up like a diamond. 대박이다 이거. 나는 이때까지 리뷰하면서 214가 하이로 밀린 건 처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항상 214를 두고 비교하면서 늘 뭐라 했냐면 214가 사실 없는 부분들 있잖아요. 로우 때도 없고 아쉽지만 214의 강점 자체가 쨍하고 시원하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했을 때 결과물이 만족스럽게 나오는 EQ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214보다 조금 더 체급이 올라가고 가격대가 올라간 애들을 붙어보면 214만큼은 하이는 나오지만 로우가 있고 네. 뭐 중음이 있고 아니면 214보다 약간 없지만 모자라지만 밑에 존재감이 좋다던가 뭐 아니면 214보다 약간 못한데 미들이 이제 덩치가 커서 그걸 갭을 좁혀주고 근데 지금 얘는 둘 다 잡고 있어요. 아래 위로 다, 가로로 설명드리면 이게 항상 이렇게 있던 거가 얘는 둘 다 맞아요. 쫙. 미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하이도 이렇게 들려가지고 214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하이도 앉고 있는 느낌이라 굉장합니다. 느낌이 이거는 지금 214를 쓰시던 분들이 내가 와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다라고 느꼈을 때 다음 타자로 갈 수 있는 딱 그 마이크 맞아요. 414로 가는 거는 왜냐하면 가격대가 뭐 한 40에서 130, 140 이렇게 가잖아요. 그 중간 영역을 한번 거쳐간다 싶으면 요 느낌. 그리고 이걸 봤을 때 414에 대한 니즈가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건 기타를 들어보면 알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엔 얘는 보컬이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악기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일단 214와 5600. 와, 나 깜짝 놀랐다 나 지금. 저도요. 드라이브입니다. 214부터 출발해 볼게요. 아, 좋긴 좋네요. 이게 그러니까 보컬에서 근데 티가 많이 난다. 기타를 했을 때는 오히려 얘 5600은 이제 중음 대역이 이렇게 더 부스트가 되는 느낌이고 214 우리가 원래 알던 시원한 그 사운드. 그래서 보면은 보컬에서 훨씬 더 5600이 더 그거가 된다. 그 조금 더 장점을 느낄 네, 수 있다. 맞아요. 414가 좋은 건 사실 뭐냐면은 보컬이나 어쿠스틱 기타랑 둘 다 최적의 네, 그거를 그러잖아요. 컨디션을 잡아준다는 데 있어서 별로 이견이 없는 마이크인데 보컬에 조금 더 집중한다 싶으면 저는 5600 정말 좋은 대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말 네. 이 여러분들 그 지금 보컬 작업을 특히나 많이 하시고 어느 정도 퀄리티 있게 뽑아내는 작업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았을 때는 오, 요 가격대에 이거 이길 수 있는 보컬 마이크가 지금까지는 거의 아직은 없었던 리뷰 안 것 해봤던 같아요. 것 같아요. 뭐 LIM은 괜찮았고요. 네, 그 진짜 웜오디오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가격대는 100만원대에는 이거는 근데 보컬이 정말 빛을 발하는 네, 마이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가지 마이크 브랜드들을 했지만 진짜 이 가격대에 굉장히 손에 꼽을 만큼 네. 완전 탑티어인 마이크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자 14하고 이제 5600하고 받은 거를 전부 다 이제 웻소스로 쭉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4요 Cause I'm in the stres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y soul. Light it up like dynamite. 네, 우리가 잘 아는 소리 5600입니다. Cause I'm 보컬이 대박이야. In the stres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y soul. Light it up like dynamite.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미지라고 하는데 214가 항상 들으면 하이가 제가 이제 머리통에 쓰면 이 머리 여기 꽉 찬 느낌이 들어서 되게 시원하거든요. 근데 이
5600은 이걸 뚫어요. 그러니까 뚫고 약간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헤드폰을 끼워들으면 이 공간감이 훨씬 더 이미 넓어져 있고 굉장히 이 레인지가 넓다라는 거를 와 214의 하이를 제끼면서 레인지가 넓다는 건 정말 오랜만인 거죠. 맞아요. 오랜만이야. 처음이죠. 아 네. 처음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진짜 기대가 되는 건 뭐냐면 나레이션을 되게 저음 톤으로 깔아놨잖아요. 저음의 수음력이 그렇죠. 근데 214랑 비교했을 때 저음도 얘가 이긴단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214입니다. 너무 후하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늘 듣던 훌륭한 소리죠. 퀄리티죠. 네. 어, 늘 듣던 5600.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있죠?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맞아요. 그 밑에 붐하는 네. 붐하는 그, 소리, 네, 공진이 요 느낌이 들리고요. 이걸 이제 저걸로 한번 FX 네 웨소스로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더 부각돼요.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자, 요렇고요.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저희가 다... 마이크 거리를 똑같이 맞추려고 늘 노력을 하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음력 자체가 확실히 더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정말 지금 뭐 저희 리뷰 때문이 아니어도 제 생각에 214 쓰시는 분 되게 상당히 한국에서는 많은 유저들을 확보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214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좋았다가 다음 마이크 업그레이드는 제가 봤을 때는 5600입니다. 아, 5600 좋네요. 5600입니다. 진짜. 네. 어, 이게 진짜 딱 100만 원, 그 99만 원에 이거면은 되게 기분 좋게 그 보컬에 특화된 소스를 받을 수 있겠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쿠스틱 기타에 완전히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분이라던가 그런 분들은 사실 414 쪽이 좀 더 나은 옵션이 될 수도 있어요. 좀 조금 돈을 더, 좀 쓰셔서 네, 악기 쪽에 좀 더 특화된 그런 느낌은 그런데 이제 보컬이 집중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100만원대 최고 대안 맞아요. 100만원 딱 그 가격엔 최고 대안 중에 하나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게 이 잡아주는 영역대가 보컬의 존재감이 가장 예쁘게 올라오는 그 EQ대가 딱 강조가 되니까 그리고 아까 나레이션 할 때 그 저음에서 하는 이 사운드 잡아주는 그 영역이 저는 이 악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네요 진짜. 네. 좋네요. 저희가 딱 들으면서 와 이거 뭐야 이랬던 거는 몇 개 없어요. 간만이에요. 네. 뭐 진짜 중간중간에 그런 감탄할 만한 명기들이 계속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거기에 필적할 만큼 정말 좋은 기억에 남을 만한 악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재밌는 걸 많이 봤네요. 쎄는 할 때마다 좀 기대가 돼요. 이제 저는 그리고 지금 오늘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때까지 했던 역대 마이크 중에서도 가성비 부분도 이거는 좀 갑이라고도 보여져요. 왜냐하면 맞아요. 정말 비싼 마이크들 저희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200만원 300만원짜리만 많이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 하면서 뭐 리스트를 채워드리느라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런 마이크는 아직 막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근데 얘는 방구석에서 욕심낼 수 있는 거의 딱 그 영역에 있는 마이크라는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지금 아포지랑 붙였을 때도 뭐 이 정도 이 궁합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이거 사면은 한 단계 정도는 올라가면 좋겠지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근데 이거 조합도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네. 네, 아주 좋고요. 사실 뭐 아포지랑 214 조합도 정말 괜찮은 조합이긴 한데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은 분명히 이게 아른아른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약간의 여러분들이 그 수음력에서 오는 그 퀄리티의 차이는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이 녹음된 사운드만으로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SE 일렉트로닉스의 아주 좋은 마이크 Z5600A2 네. 모델 보셨고요. 이제 얘가 이렇게 되니까 라지 다이어프램의 이제 나머지 마이크들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희가 안 했던 정말 거 기대가 되네요. 지금 뭐 2200이랑 뭐 5600 말고도 뭐 RNT, 뭐 제미니, 뭐 T2, SE4400A 쟤네들도 약간 지금 214, 414 이런 애들 왠지 그 디자인이, 느낌이죠. 네. 디자인이 그렇습니다. 요게 아주 빈칸들이 기대가 이제 많이 진짜 됩니다. 기대되네. 자, SE 일렉트로닉스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SE 일렉트로닉스가 이런 뭐 사실 비싼 것도 아닙니다만 이 가격대 말고 뭐 밑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랍을 열면은 오팔을 대체할 만한 거의 뭐 대안 같은 V7을 보유하고 있는 진짜 마이크의 명가라고 할 만한 네. 네, 그런 라인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쎄의 활약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14랑 바톤 터치할 수 있는 마이크를 만났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